청년의 날은 알지만 청년의 날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의 날이 생겨났어요. 바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인데요.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미 벌써 올해로 세 번째로 개최하는 지역들도 있네요. 울산도 청년만 23만 명이 넘는 광역시인데, 그래서 우리 울산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울산 청년 주간 행사가 열렸답니다. 그것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들도 많이 찾는 삼산동 한복판인 롯데백화점 광장에서요. 축제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날이죠. 저는 9월 18일에 방문해 보았어요. 와, 한때 영웅토스였던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 박정석 씨가 강연 중이네요. 지금은 LCK 프랜차이즈에 합류한 프레딧 브리온의 단장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날은 강연 외에도 다양한 공연 행사와 대화가 필요해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토크 콘서트도 열렸었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무대 뒤편으로 전시, 체험관 마켓 등 정말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곧 다가올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기 위해 미리 분장해보는 할로윈 부스, 푸짐한 상품을 듬뿍 나눠주던 게이드 롤렛 부스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볼팅 박스를 득템했어요. 한쪽 편에서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청년 상담소 부스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울산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청년 정책과 일자리, 창업 등을 엄청 적극적으로 상담해주고 있어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청년 거점, 청년 상담소, 청춘시장, 철권 게임 대회, 위즈업 스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들 오랜만에 야외 행사를 즐겁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지원과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에도 울산 남구에서 또 청년 주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행사에 가보지 못한 분들은 그때 꼭 참여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